하루에 7분 7minute English. 오늘은요, 사람들에게 공손한 부탁을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인 Do you mind? 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표현에서 쓰이고 있는 동사 mind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동사 mind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표현에서만큼은 무엇무엇 하는 것을 언짢게 여기다 라는 의미로써 이 동사가 활용되고 있으니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서요, 이에 맞게끔 Do you mind? 라는 표현을 해석해 보면 그 의미가 당신은 무엇무엇을 언짢게 여기시나요? 정도의 뜻이 된다는 건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어색하게 이 문장이 들리는 것이 사실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짢게 여기십니까? 라고 우리나라 말로 말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한 만큼 우리가 앞으로 Do you mind?를 떠올릴 때는 언짢게 여기다 라는 어색한 표현 대신 무엇무엇 해도 괜찮을까요? 정도의 의미로서 생각을 하기로 할게요. 자, 그럼 이제 Do you mind? 라는 표현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Do you mind? 라는 표현이 문장 안에서 두 가지의 활용법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활용법으로는 Do you mind?가 동명사 ing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 두 번째 활용법으로는 Do you mind?라는 표현이 만약 무엇무엇 하다면 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if절과 함께 쓰이는 경우가 되겠어요. 사실 이 두 가지 활용법들은 각각 그 쓰임이 다른데요. 첫 번째 쓰임인 Do you mind?가 동명사와 함께 쓰일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이 동명사로 나타난 행동을 해주십사 부탁을 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두 번째 쓰임 Do you mind?가 if절과 함께 쓰일 때는 상대방에게 if절의 내용을 허락해 주십사 부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면서 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Do you mind calling me later? Do you mind calling me later? 자, 이 예문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Do you mind?가 동명사와 함께 쓰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Do you mind?가 동명사와 함께 쓰인다는 의미는 결국 상대방에게 동명사로 나타난 그 행동을 부탁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지금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창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나에게 나중에 전화를 다시 걸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Do you mind if I call you later? Do you mind if I call you later? 자, 이 문장들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Do you mind?라는 표현이 if절과 함께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Do you mind?가 if절과 함께 쓰일 때는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if절의 내용을 허락해 주십사 부탁을 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뜻은 즉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상대방에게 만약 내가 창문을 열어도 괜찮을지 또는 만약 내가 당신에게 전화를 나중에 걸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묻고 있다는 사실 이 점들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Do you mind?의 의미와 올바른 쓰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에 더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Do you mind?라는 표현에 답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강의 시작에 함께 알아봤던 것과 같이 Do you mind?라는 표현을 직역해보면 그 의미가 당신은 무엇무엇을 언짢게 여기시나요?가 된다는 것 우리 모두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렇듯 부정적인 의미를 품고 있는 동사 mind 때문에 Do you mind?라는 표현에 답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앞에서 공부했던 예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자, 이 문장에
상대방이 yes 라고 답을 했다면 우리는 그 yes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yes는 yes I do 의 줄임말이 되겠고요. yes I do는 결국 yes I mind의 의미로서 그 뜻을 해석해 보자면 그래요. 만약 당신이 저 창문을 연다면 난 기분이 좋지 않을 겁니다의 의미로서 Do you mind라는 표현에 대한 답으로의 yes는 결국 허락 불가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문장에 no라는 대답을 듣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하는 것은 no라는 표현은 no I don't에서부터 왔다는 것 그리고 no I don't는 결국 no I don't mind의 의미로서 해석을 해보자면 당신이 저 창문을 연다 해도 나는 개의치 않을 거예요 라는 의미로서 결국은 do you mind에 대한 부탁에 허락을 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셔야 되겠어요. 정리를 해보자면 do you mind라는 표현의 yes라는 답안은 허락 불가를 그 반대로 no라는 답안은 허락을 나타내게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복습을 함께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Do you mind는 당신은 무엇무엇을 언짢게 여기시나요? 라는 의미로 결국 무엇무엇 해도 괜찮겠습니까? 정도의 부탁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두 번째, Do you mind는 동명사 또는 if절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세 번째, Do you mind에 대한 답으로서 yes는 허락 불가를, no는 허락을 나타낸다. 네 번째, Do you mind는 would you mind로 대체될 수 있다. 자, 이 내용들 꼭 복습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